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방콕 북부 지역 매각에 있는 그 무아통탄이 이민국에 와 있어요. 여기 무아통탄이 이민국이 그 비자 신고하고 또 체류 기간 연장 신고랑 이런 업무를 보는 곳인데요. 여기 무아통탄이 이민국이 지금 건물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제 뒤편에 있는 곳이 90일 비자 신고하고 그 다음에 30일 거주지 신고, 제 뒤에 있는 게 그런 업무들 보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파운더 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파운더 페이라는 곳은 그 비자, 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90일 신고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저희 번호편에 있는 그 파운더 페이, 비자 그 체류기간이죠. 체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곳을 다 같이 가서 둘러보고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90일 신고를 하는 집 바로 보이는 그 건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여기 오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보면은 카운터가 A, B, J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운터 A는 예, 90일 신고를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B는 TM30 예, 거주지 신고를 하는 곳이고요. 그 바로 밑에 J 있죠? J 카운터는 3층에 있고 여기는 관광비자를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들어갈 때 타이차나 앱으로 그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적인 비자하고 거주 신고를 처리하는 그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은 체류기간 연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멀리에 있는 K 카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몇분 얼마나 됐니? 스님들이 택시를 타고 있는데 단체로 오셨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그 방콕 외곽 쪽에 좀 그 대중교통이 잘 안 오는 그런 그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다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 레드 차량으로 오거나 그 멀리서 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그 이동을 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가운데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는 빈 건물 지금 공사 중이고 저쪽에 건너편에 보이는 그 이민국 로고하고 카운터 K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그 쇼텀 비자, 단기 체류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이에요. 카운터 K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동표를 보시고서 바로 멀리 있는 건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공사 중이네요. 예, 그 먼저 건물, 가운데 건물이죠? 예, 가운데 건물이 좀 비었고 지금 내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네. 그럼 마지막 건물, 세 번째 건물로 가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고 있죠? 이민국 로고 시장하고 카운터 K라는 지금 표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 택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 정면에 보이는 건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체류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바로 전방에 보이는 곳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그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신청자들이 몰렸을 경우에는 그 내부가 지금 혼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책상하고 의자들을 이렇게 그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제 예상에는 그 정부에서 그 비자하고 그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그런 발표가 이번 주 중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신문이랑 언론사에 보도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정확한 그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 그러면 과연 이게 그 오늘 접수를 예. 받는지 아니면은 예. 그게 어떤 결과인지 가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가시죠. 예.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예. 여기 다 카운터 K 바로 이렇게 직진하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시면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네요. 예. 한 명도 없어요. 상당히 한산합니다. 뭐 안티상스 배전이 네 아자 나 카오 보가 그벤 유도다 양 유도다 요나 아 똥러팡 바깥 롱팡 바깥 아 롱팡 바깥 아자 롱팡 바깥 그 양 차이 로 고우멘 나 타바한 전에 차이 차이 라타바 야미 따지 자이 지네가 차이 카양양양 아미 바깥 롱아 차이 카 로코 두모이 하고
ใช่นั่นแหละต้องรอไหมรอประกาศว่าเขาจะให้อยู่ต่อหรือเปล่าถ้าไม่ให้อยู่ต่อก็ใช้ก็มาแต่ว่าต้องจองคิวออนไลน์นะจองคิวออนไลน์ถูกไหมแต่ว่าในคิวออนไลน์เนี่ยมันจะระบุวันได้ว่าเราจะมาวันไหนแล้วก็คนต่างชาติอเมริกันนะคะอเมริกาเจ้าเนี่ยอยู่ที่เวียดนามยังเข้าเมืองไทยไม่ได้ใช่ไหมยังไม่ได้เปิดแล้วก็ตัวเดียวอีกคนหนึ่งก็มีอีกคนหนึ่งก็การเดินวีซ่าเป็น E D วีซ่าสตูดิโอวีซ่านะคะเขาเรียนหนังสือที่นี่เป็นสตูดิโอใช่ไหมใช่ครับผมเขาสตูดิโอต้องไปต่อที่ศูนย์ราชการใช่ค่ะแต่เขาตัวนี้อยู่ที่นี่แต่ว่าเดียววีซ่าหมดเขาต้องที่แจ้งวัฒนาแจ้งวัฒนาแจ้งวัฒนาของเพจอาคารบีใช่ค่ะอันนี้รอฟังก่อนนะครับผมถ้าเขาไม่ประกาศให้ขยายเวลาก็มาต่อจองคิวออนไลน์มาโอเคครับให้들어와가지고그이민국직원분한테설명을듣고왔는데요아직그정부발표가지금나오지않았기때문에비자하고연장에대한그런발표다듣고나서여기이민국에오기전에온라인상으로그예약을하고접수를하고와야된답니다이날이민국에와서사람들이거의없고매우한산한모습이었습니다이민국과외무부관계자가9월하순까지체류기간을연장해주는방향으로진행하겠다는뉴스보도가며칠전에나왔는데요외국인들이이러한정보를접하고이민국의발표때까지는기다렸다가추후신청하려고아직까지는이민국사무소에방문을많이안한것으로보입니다이민국사무소에방문객이없다는것은7월말까지체류연장을하거나그전까지출국해야한다는정보에대한반증이라고할수있습니다저희가추후체류연장에관한정부의정책이내각회의후확정발표가나고추가체류연장하실때대사관에서허가신청서를받는방법체류연장하러이민국에방문하는방법등자세한정보를영상에설명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오늘도즐거운하루편안한시간되세요저희는다음영상에서인사드리겠습니다